요새 수평 문화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수평 문화가 좋은 문화다라는 인식이 그만큼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처음 되셨을 때 아마 그룹에서도 HR에서 수평 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아마 그 승진하고 나서 교육받으실 때도 그 코칭 리더십에 근간해서 그 코칭에 대한 강의도 다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만큼 수평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실제로 리더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리더가 되고 나서 눈치를 가장 못 보는 거는 자기인 것 같아요. 구성원들보다는. 예. 그런데 자꾸 수평적으로 대하라고 하니까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수평 문화는요, 그저 편하게 대하는 조직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리더들 중에 리더십 평가를 하면은요, 사람은 좋아서 평가 결과가 나쁘진 않은데 저성과자로 조금 분류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데 왜 성과를 내지 못할까라고 이유를 조금 살펴봤더니요. 그 리더들의 공통점이 어떤 일이 진척되고 있지 않을 때 구성원들한테 강하게 조금 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평 문화 하니까 일이 진척되고 있지 않은데도 내가 왠지 꼰대처럼 보일까 봐,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수평 문화를 우리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평 문화는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지, 일이 진척되고 있지 않는데도 상황을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수평 문화가 아닙니다. 수평 문화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역할 중심 조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수직과 수평의 텐션 중에 우선 우리 조직이 어떤 텐션이 높은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수평의 텐션이 높은데도 만약에 그냥 편하고요. 업무적인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묻는 것이 조금 약해요. 우리 조직이. 그렇다면 진짜 수평 문화가 아니라 가짜 수평 문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수평 문화는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지 상황을 봐서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의 역할에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내고 책임까지 질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편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료들끼리 업무적인 긴장감을 줄수 있는 조직인지를 한번 묻고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평 문화가 이렇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리더분들이 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집단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회의를 많이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못 내리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수평 문화를 재정립하실 때요, 꼭 함께 하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 기준을 조금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리더인 내가 조금 더 전문가고 답을 이미 가지고 있고 시간도 많이 촉박한 상태예요.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리더인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떠한 답이 나한테도 주어져 있지 않고요. 나도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구성원들의 많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사안일 수도 있고, 시간도 충분하다면 우리가 함께 집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 수평 조직 너무나 좋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피드백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피드백 꼭 필요한데 말하는 리더 자신도 조금 껄끄럽고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피드백들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교정적인 피드백이 주로 받다 보니까 어떤 불안감, 불편함 이런 감정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면을 조금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리더분들 피드백에는 교정적 피드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질적이고 건설적으로 하는 피드백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요 그래도 영 불편하다 말하고 나서 좀 서로 조금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 같아서 찜찜하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요 이제 피드백보다는 피드포워드라는 개념에 맞춰서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드백은 과거의 일의 결과를 가지고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이 피드백이라며 피드포워드는요 함께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한번 잘해오는지 두고 보자가 아니라 함께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영향은 어떠할지를 함께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리더가 함께 고민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이나 방법도 함께 해보기 때문에 동기 유발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고하셨으면 좋은 개념이 뭐냐 하면은 아웃풋보다는 아웃컴에 조금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웃풋은요 어떤 결과물을 말하고요 아웃컴은 그 결과물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 어떤 가치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 건 아웃풋이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이나 가치는 아웃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가장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팀원들이 이렇게 적어놓는 투두리스트 체크박스 있잖아요. 모두 일단 포스트잇에다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업무 다 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팀원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은요 다 했다가 아니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했다가 아니라 정말 양질로 해냈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웃풋보다는 아웃컴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 NBA 최고령 감독 중에 고희를 넘기신 80세가 넘으신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요 성질이 굉장히 불같다고 합니다. 그 별명이 성질 더러운 불도그라고 하거든요. 이미 별명에서 느낌이 확 오시죠? 굉장히 조금 불같은 성격의 무서운 분이라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대 선수들이 가장 존경하고 함께 하고 싶은 감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요. 선수들의 기량이 좀 낮아요. 그리고 굉장히 서로가 제멋대로인데 그 선수들을 한데 모았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더니요. 포포비치 감독은 어떤 문자나 이메일 같은 그런 온라인 소통 말고요. 진짜로 만나서 대면해서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진짜 얼굴 보면서 하는 그 아날로그 소통 있잖아요. 그 소통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팀은 정말로 특별한 팀이다. 그리고 너는 이 팀에 속해져 있고 너는 여기서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기준에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에는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세 가지 축이 모두 다 들어있거든요. 인정, 중심, 수용이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리더가요 나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심지어 나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준다며 그것도 끊임없이 나한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대화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누구라도요 열심히 함께 해봐야겠다라는 동기도 유발이 되겠지만 아마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성과로 좀 보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완벽한 리더는 없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리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완벽을 추구하는 리더의 공통점은 포포비치 감독처럼 이렇게 세 가지 중심축을 끊임없이 구성원한테 말해주는 소통하는 리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처음 리더가 되어서 어떻게 팀을 좀 관리하고 구성원들을 대하고
있고 성과를 내야 할지 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리더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3개월은요. 그 코어 타임에는 6킬을 통해서 리더십에 좀 뼈대를 올려보시고 그 다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시간이 되면은 저희 책의 파트 2에요. 리더십 페이크 앤 팩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리더십이 요즘 시대와 세대한테 적합한지 조금 리더십을 빌드업을 좀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3에 나와 있는 리더십 6코어를 통해서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변해도 늘 간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기본기 6코어도 한번 간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리더이지만 이렇게 지금부터의 리더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고 훈련하시다 보면은 활용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멋진 진짜 리더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로서 앞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